딸기 먹지. 오! 우와, 그거 어디서 났냐? 헷! 맛있겠잖아? 이거 엄청나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뭔데? 잘 봐봐. 짠! 찹쌀떡을 사서 두두두두두두 열어보면 우와! 여기를 반을 가위로 나눠줍니다. 싹둑! 우와! 그러면 안에 이렇게 보이죠? 짠! 깨끗하게 씻어놓은 딸기에 우와 예쁘다! 딸기 꼭지를 칼로 조심조심 잘라주고 다음에 이 떡을 가져와서 수저를 이용해서 안에를 자리를 내줘요. 딸기 넣을 자리를. 오, 다 넣어줬으면 그 사이에 딸기를 꽂아줍니다. 오, 그러면 딸기 모찌 초간단 완성! 우와! 그냥 찹쌀떡 갈라서 딸기 넣은 거네, 뿌! 그러네, 양갈래. 갈래 갈랐네? 기, 야! 맞아. 그래도 맛은 엄청 맛있고 가성비 좋아. 그냥 딱 하나 먹고 싶을 때 딱이고. 계산해보면 그렇겠네. 허! 먹어보자, 뿌! 먹어보면 반을 갈라서 오, 딸기 먹지. 와, 예쁘다. 자, 너네 하나씩 가져가 먹어. 하, 고마워. 왜? 맛있잖아, 뿌. 오, 예쁜 딸기 모찌 먹어보면 우와 맛있겠다. 나 좋아하는데. 겉은 쫄깃한데 안에 딸기가 씹히니까 상큼함이 입안에 팍. 진짜 딸기 모찌 맛있다. 우리 아빠가 일본 가면 딸기 모찌 사주시는데 거기가 맛집이어서 엄청 맛있고. 또 찰난 척이야. 듣기 싫어. 그런데 또 이번엔 밤 앙금 들어간 딸기 모찌를 먹어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맛있었고. 우와, 밤? 원래 대부분 팥이 들어가는데 신기하다. 응, 밤도 들어간다. 신기하다. 헷! 헉! 밤은 어때? 팥이랑은 또 다르다, 뿌. 우와, 오늘 양갱으로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밤양갱 있어. 달기 달고 달기단 달기단 밤양갱. 밤양갱. 밤양갱이야. 달리단 밤양갱. 내가 원하는 건 달리단 밤양갱. 빨리 만들어보자, 뿌. 응, 이번엔 찹쌀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드는 거야. 진짜로? 응, 찹쌀 가루로 만들어볼게. 우와, 그럼 엄청 어려운 거 아니냐? 헷. 전자레인지로 다 되지. 전자레인지로? 찜기 필요 없고. 찜기 필요 없음. 우와! 그럼 지금부터 진짜 간단한 딸기 모찌 만들기 준비 시작! 밤 양갱과 팥 양갱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달디 달고 달디단 밤 양갱이야. 뜯어서 그릇 안에 넣어줄게요. 짠! 여기가 밤, 여기가 팥. 그다음에 가위로 대략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으깨지기 쉽게 40초, 5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볼게요. 한 40초, 50초 정도 돌려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펴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으깨줍니다. 우와, 잘 으깨진다. 오, 냄새 좋아. 짠! 다 으깨줬으면 딸기 꼭지를 다 까주고 전분가루를 살짝 뿌려주고 바닥에. 여기서 이제 딸기를 만들어줄 건데 일단 밤으로 먼저 빚어볼게요. 전분을 살짝 묻혀서 눌러붙지 않게 해준 다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안에 딸기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딸기 하나, 예쁜 딸기를 하나 콕 넣고 감싸줍니다. 오, 손에 너무 덮는다. 이럴 때 전분을 좀 붙여줘야 돼요. 저는 추가로 여름에 팥빙수 하려고 사놓은 팥이 있는데 이걸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진짜 찐일 것 같아. 우와, 진짜 찐이겠다. 양갱으로 만든 것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팥이 씹히거든요. 우와, 팥이 찐이야. 근데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이 견과류를 섞어서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이거를 으깨서 같이 섞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 견과류 넣으면 씹히는 맛이 있겠잖아. 견과류를 좀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와, 양갱보다 팥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 팥 알갱이가 살아있어서. 근데 이게 문제는 잘 뭉칠지 모르겠어요. 이걸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이건 팥이고 나머지는 다 양갱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뿌! 찹쌀가루 50g이랑 설탕 20g을 넣어주고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같이 넣고 섞어줄게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 50g을 조금씩 섞어주면서, 아 이건 뜨거운 물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넣어줘야지 이게 떡처럼 되거든요. 우와 좀 떡처럼 된다 뿌! 그치? 헉, 신기하잖아? 랩을 싸주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줄 거예요. 2분 2분간 돌려줄게요. 우와 2분 다 됐는데 보시면 약간 떡처럼 됐어요. 와, 이건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냄새가 팥죽 새알 냄새야. 맞아, 그 새알도 이렇게 만드는 걸걸? 그런가 봐. 헷! 전분을 깔아준 다음에 이 떡을 위에다 올려주고 펴줄게요. 롤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우와 정말 떡이다 뿌! 짠!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거꾸로 서 감싸줄게요. 어, 찹쌀떡 하나 완성! 오, 하나 완성했고. 잘 만들잖아! 와, 이번에는 이 팥을 해보면 뒤집어서 넣고 감싸주고. 우와, 재밌다 뿌! 뒤집으면 와! 성공! 여기다 넣고 짜잔! 우와, 잘라볼게. 잘 됐어라 제발! 오! 우와! 진심임! 오! 우와! 진짜 모양은 그렇게 안 이쁘지만 맛있겠다 뿌! 맞아! 와, 저는 팥 앙금으로 만든 거고 밤 양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에 견과류 들어간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찐찐이지. 근데 찐이야. 견과류가 진짜 딱 잡아주고 팥 앙금이 진짜 맛있다. 떡이 쫀득해요. 팥 양갱. 맛있잖아 뿌! 여름에는 팥빙수고 겨울에는 이렇게 해서 찹쌀떡 먹으면 너무 맛있지요. 여러분 맛있게 보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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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밤양갱으로 딸기모찌 쉽게 만들기 대성공.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